즐기는 거야. 그 우리가 이래 보면 나이 들어서 건강한 방법 중에 하나가 남 의식하지 말 것. 그 중요하다니까. 어떻게 보든지 말든지 내 즐거움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니까. 난 뭐 의식해. 예, 이모. 네. 엄마 너무 잘났다. 네. 아니 우리 거 갖고 와야지. 네, 그거 40개 갖고 와. 아니 내가 그거 팔다가 못 팔면 우리가 먹으면 되니까 그냥 40박스 갖고 와요. 아니야. 아, 저, 내가 여기 멀리 놀러 왔어. 내가 가는 대로 전화할게요. 그 토요일 날. 엄청 날 깔깔대고 웃는데 배를 지고 내쳐. 하여튼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아니면 일요일 날. 배를 지고 웃을 수 있겠어요. 내가 전화할게요. 네. 도마도 주스. 나훈아 데뷔곡이야 이게. 이게 저기 대째란데 대째. 대째. 대째? 아우. 웬 일이야. 내가 처음에 운전 배워갖고 이렇게 이런 데를 데리고 가는 거야. 아우. 옷이 다 젖었어. 내려가니까. 긴장해가지고. 아이고 어떡하다. 걱정을 떠났구만. 아니 네 사람인데. 안 보여. 좀 봐봐요. 사람. 그러니까. 저렇게 산에 아래를 세상에. 너무 많이 흔들어요. 이거는 뭐예요? 아니에요? 저거 바위 형태로 만든 거예요. 야, 하도 흘러내리니까. 높은 데는 못 다 터져 내려오잖아.
기도. 여기 산이 대단하잖아. 세상에 인생은 귀가 뻥 뚫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여울론 귀가 뻥 뚫려. 그러니까. 아까 거기 아니죠? 아까 그거 아니에요. 전혀 다른 곳이요. 맙소사. 아, 밑에 보면. 네. 어마어마하다. 천년만이 하네. 이건 단풍이 덜잖아. 여기가 높구나. 여 밑에가 그 내가 이상한 사진 찍었던 데가 이게요. 그 왜 산에서 이렇게 차 네. 트럭 세워놓고 찍었던 데가 이게. 네. 이 밑에 그 고리 흙 멋있어요, 여기가. 기가 막히다. 그 옛날에 여기를 지게를 지고 올라왔다는 거야. 여기를. 장사꾼들이. 여기야. 경북의 유명한 장이 봉화장, 춘향장 이런 데거든요. 그 일이 넘어가서 그냥.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대. 저기서 만약에 바닷가에는 미역이 하나가 1원이잖아요. 네. 그 영 5원이었대, 5원. 아, 그 길을 쓰고 오는 거야. 전부 산이야. 여기가 저런 산이죠. 아래로. 그 저런 큰 산이 아래로 보인단 말이야. 높으니까 이제 단풍이 드는 거야. 그렇지. 여기가 제 이름이 석계제. 석계제. 여기가 경북하고 삼척하고 갈리는데요, 여기가. 아, 여기가. 저 밑에 보면 저 큰 산이 저렇게 아래로 보여. 그 무장공비들이 이리 타고 올라갔다잖아, 이쪽으로. 아. 이 타면 전부 저 오대산까지 올라가거든. 오대산은 강원도에 있어요? 저 위에 진부. 시계한 평창 그쪽에 있어요. 저기서부터 경북. 경북. 네, 경상북도에 있죠. 여기가 봉화예요? 네, 봉화예요. 아, 우리 밑에 있는 게 봉화가 동네에 네. 아니, 그, 저기 뭐냐, 마산, 아니, 저 마산인가 어디, 거대 봉화고. 여기는 봉화가 또 똑같은 거. 봉화 마을, 거기는. 응. 여긴 그 봉화, 운. 아니, 그 문제, 저기 노무현이 대통령국이. 있는데. 김해 봉화 마을 있다. 김해. 네, 거기 우리 맞지? 그때 갔었는데. 야, 전라도 사람들은 거기 가니까. 근데 봉화도 형님 굉장히 넓어요. 그렇게 해가 나한테 침범. 근데 사실은 여기서는 태백서보다 더 멀지도 몰라 여기 여기서 따지면은. 왜 태백에서 좋은 길로 쭉 내려가 버리거든. 고속도로가 있으니까. 고속도로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신호도 없는 쭉쭉 뻗은 게 새로 났잖아요. 네. 그니까, 여기서 출발하면 더 늦지. 근데 이제, 걔네들은. 태백에서 바로 저리 큰 길을 내려. 기존에 있던 사람이 못 닿게 되냐. 걔네들 여기도 전부 과수원을 변했어. 그러니까. 가방끈이 길고를 짰잖아. 사과나무. 응. 왜냐면 다른 거 심어봐야 안 되거든. 사과가 잘 되나 봐. 여기 맛이 좋아요. 사과가 지대가 높을수록, 네. 그, 향기도 좋고, 바삭바삭 씹히는 맛이 있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 흥원님 기억나시겠지만 사과하면 대구 아닙니까? 네. 지금 대구 사과합니까? 안 해요 거의. 네. 옛날 능금 아가씨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저때 주사님 그거 제대로 잘 보셨어? 차라리 맞는 게 낫다니까. 맞아요. 아 그렇게 옛말이 맞은 사람은 오르고 자고 때린 사람은 오르자고 오르자고 맞은 사람은 피곤한다는데. 그렇지. 맞아. 나도 부하가 치밀고 그랬는데 참았어요. 그만해. 연세 많은 분을 뭐 하다못해 기방에다 한대 올려보죠. 그 자체가 폐륜이 된다. 그러니까 폐륜. 기사분들이 매막고선도 가만히 있대잖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 버스에잖아. 버스에도 그 카메라 다 달아놨잖아. 그래. 쫓아다니면서 찍잖아. 그전에 기사들도 다 한번 때리고 욕설하고 그랬잖아. 지금 그런 게 없어. 안 돼. 그거 달아놓고. 근데 왜 그 할아버지가 그거 그냥 벌금으로 때린 거예요? 그거 딱 벌금으로
보여줘.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